그리고 아버지 형제도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지? 네. 그분이 대감이라고 벌써 들어선 지가 오래됐고 본인한테 이 신당을 둘러보니 네. 그 다음에 형제 일신 아파서 죽었는지 암자로 속이 너무 아프다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가슴이 그렇게 들어와서 청춘 원앙 상사가 되었다고 유씨 가정에는 옛날이라 그 애적이라 산신의 벌전 봉분이 무너져서 거기에 벌레가 막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사불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역충을 딱 맞은 것 같아 그리고 문서문건 계약서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돈 인동법이 나면서 재살이 들어오고 그 재살이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인간동법 집을 고친 주당동법 문서문건 재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 날이 사신날에 딱 걸렸는 거야 이 사신날은 뭐냐 하면 귀신이 머리를 풀고 쉽게 말하면 그 머리카락으로 바람에 날려서 사람 목을 쪼우는 날이야 쉽게 말하면 이 사신날 아버지가 딱 걸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끼는 거라 아버지는 꼭 신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 때문에 죽은 거야 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아팠고 많이 두려웠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족쇄처럼 끼어서 나도 죽을까봐 왜? 형님도 그래가지고 아파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더 두려워서 못 갖다 버리고 이 한자도 안 되는 10평도 안 되는 여기에다가 귀신당을 매놓고 신당인지 귀신당인지 20년 동안 유씨 제자가 오롯이 청춘을 바쳤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형님도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할머니도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닌데 내 자손한테 꿈으로 주고 몸으로 주고 예감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제자가 깝깝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허주 여자 원앙 상사 너한테 따라온 게 아니다 아이고야 야 내가 너희 신아버지한테서 따라온 여자 말명 영산 그 신아버지가 부리던 형제 일신 일찍 죽은 거 여혼신이 그 신아버지한테 딱 와가지고 여선왕에서 응? 너한테 들어와서 내 거야 응? 내가 너 꽂았어 도망 못 가지 대신 할머니 내가 되고 불사 할머니 내가 되고 불림 대신 내가 되고 불림전왕 내가 돼요 너한테 있는 요사 없는 요사 다 부리고 신아버지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무슨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니를 괴롭히고 오늘은 다 봉인을 시켜서 나쁜 게 있다면 싹 다 빼내고 원앙이 있다면 싹 다 빼내고 영산이 있다면 싹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신가무리에 신아버지 밑에든 신어머니 밑에든 신할머니 밑에 선생을 바꾸면서 원앙들이 결탁을 해서 너한테 와서 외롭고 고달프다고 혼자 여기서 울며불며 귀신당한테 매여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이고 앉아가지고 귀신 떡밥 해놓고 계속 눈물 흘리게 했던 세월 그게 선왕이 지금 다 걸려있다 그래서 호선왕을 잘 풀어서 영산은 영산대로 조상은 조상대로 신명은 신명대로 그 다음 허주는 허주대로 오늘은 싹 다 감아서 처단을 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유씨 제자 앞다투 들었었을 때 팥은 부정한 액과 우리가 악사를 퇴치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팥을 뿌린다라는 거는 앉은 자리에서 뜨게끔 투신법이라 하거든요 제일 먼저 분리작업이 되어야 우리가 이 봉화법이나 다른 법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탱화 속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몸 속에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팥을 뿌린 겁니다
혈관마다 혈기마다 다 묻어나시고 차례차례 제자로 들었었을 때 우리 제자 몸 수전으로 타고들고 묻어들던 거 써하니 계속해서 표적 주고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다 인간이 아니 사는 원문 타방으로 썩 하니 가자. 이게 맨날 뭐냐면 신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쉽게 말해서 타신편이거든. 타신편이라는 거는 신을 쓸어 내린다라는 뜻도 되고 이 동목지 가지고 신을 때린다, 귀신을 때린다. 이걸 누진이라 그래. 누진은 뭐냐면 번개로 귀신의 대가리를 깬다 이 말이야. 복숭아 나뭇가지입니다.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가 양기가 오른 것을 보고 우리가 춘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검은 귀신, 그 다음에 흰 귀신을 분별을 해서 사기를 압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행목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원앙상사가 제일 많이 앉았었다. 여기에 여혼신 원앙상사 여자 서랑에서 걸려오고 자살하고 했던 것들이 여기 제일 가장 많이 오고 자 그래 귀신은 물밥을 먹여서 이 물밥에 앉으라고 우리가 닦아내는 거야 이게. 여기는 누가 앉았느냐? 내가 할아버지 때 전쟁통에 가서 돌아오마 하고 돌아오지 못한 총칼 맞아 죽은 조상이 있다. 그 조상이 있으니까 나라 일에 이름 한번 내보는 호국영령으로 호국신으로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국기를 많이 모신다. 뭐 나라 이름 내자고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영가들이 있으니까 이게 땡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전쟁통에 죽은 다른 영가들도 이렇게 와서 너한테 계속 굴복하게끔 그렇게 했었다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너가 아버지가 제일 많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자. 네. 청춘에 일찍 가신 분. 네. 느껴지면은 바깥으로 뱉어내면 된다. 그래서 자 물밥 위에 앉읍시다. 여기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너희 집에 유시 가정에 산신의 벌전 산소 이작바람 네. 그 다음에 가묘바람 네. 묘탈바람 네. 산신에다가 뱀이고 네. 지내고 두더지고 다 파서 네. 산신의 전기가 다 끊어져서 남자들은 다 청춘에 가고 어 여기는 다 모였다 온 동네 객기들이 등기 객기 네. 삼신기, 영산기, 말명기 다 모여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그 대감줄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삼촌자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건립도 아닌 것이 신장으로 청춘의 원앙상사 그리고 너한테도 친구 있지? 친구가 일찍 갖는 사람 없냐고 사고수로 지인이요 그래 친구나 지인이나 네. 나 신이야 그러니까 너 꼼짝하지 마 하면서 일했던 거 오늘 그거 구청에 가서 다 풀어는 주는데 네. 너하고는 상관이 없지 네. 없지 그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귀신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너하고 같이 한번 살아볼 거라고 이렇게 신장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많이 괴롭혔다 응 침 뱉어 가위 좀 두가 다 물밥으로 먹여줄 때 허주어 신이다 사불사 신이다 요불요 신이다 들어섰을 때 자 박을 깨 뒤로 돌려서 어 이것도 같이 던져야지 같이 던져 어 발로 밟아 응 들어와 계속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이 있던 곳으로
또 우리 혈기마다 이 숨 쉬고 들숨 날숨을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귀신들이 따라오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귀신이 혈맥 자리라고 봐야죠. 더 이상은 앞을 못 봐야 너를 못 찾아올 거 아니야. 어?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너한테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야들이 네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찾아올 거 아니야. 제자가 가장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에 타고 들어오는 혈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눈을 가리고 실에서 주시는 봉합법으로 신장 부적을 붙여서 봉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계를 친 거죠.